우리의 팀원 중네 번째 멤버를 만나볼 시간이야. 발명가야. 어떻게 날 주사위로가 내려왔어? 와, 말도 안 돼. 기차를 단체로 잡았거든. 장비의 약화를 가한다. 모든 주사위를 발화시킨다. 발명가가 매번 새로운 거, 매번 무기 부수는 애였지. 노노노. 딱딱. 완두콩총. 발명가는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긴 해. 얼음에 약합니다. 약화를 가합니다. 약화가 은근히 개꿀이란 말이야. 석궁. 그럼 법사는 확실히 안 걸리죠. 완두콩 발사기 하니까 앙빅 생각난다. 모든 주사위를 합친다. 필요 없는 거 먼저 버리자. 개시. 합치면 불 꺼지겠지. 아니야. 불 꺼져서 좋네. 잠금 주사위도 합칠 수 있을까? 주사위. 야, 이거 화염 방사기 아니야? 에퍼그 아니야 이거? 번역 오류인 것 같은데. 해적.
죽어라 범법자. 검. 루피 장미강화 3피해를 입히고 주사위를 돌려준다. 발명가는 약간 강화하기 꺼려지네. 13건 원턴 킬. 테레민 광란이다. 광란은 너도 차 나중에 쓰자. 브로데스드 부소 좋다. 광해라는 들고 있다가 후반에 쓰자. 얼음에 약합니다. 일뎀 우리 불이 더 뜨거운가 보죠. 근데 휴먼도 살로도 있지만 주먹으로 맞으면 아프잖아. 비슷한 거 아닐까? 추가 주사위를 굴려서 획득. 하나. 상바 브로드 소드 너무 좋은데. 고철 좀 없니? 가격 싼 거 사가자. 고철을 3골드에 파네. 도둑놈이야 도둑놈. 광란 쓰자.
봄은 딱 계획이 안 들어. 4데미지. 이제 브로드 소드 갈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모자란다. 정발했는데도 이럴 줄이야. 브로드소드 이제 빼도 되겠지.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망치랑 전자석 같이 나오면은 남은 한 개는 무조건 갈아야 되는데. 어서오세요. 불에 약합니다. 원턴 킬. 셧다운 게임. 플라즈마 총. 카카. 침묵. 회피. 시끄러운 새가 시끄럽긴 해. 아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 깍깍. 아유, 렉 걸려. 강탈 장비를 빌린다. 야, 이거 좋네. 장비 복제, 장비 강화. 쌍란? 쌍란 간다. 불약합니다. 마침 저한테 굉장히 좋은 두사비가 있습니다. 잠금. 야, 잠금에 바라붙으면 어쩌라고. 아야. 망할 골판 직원.
야, 이거의 반피 같긴 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짝수가 없네. 운이 너무 없었다. 야, 사고도 없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사고 저기 뒤에 있네. 야, 큰일 났네. 진짜 사망각 나오는데 이거? 고화각인데. 해서 고래를 본다고. 아우, 간신히 잡았네. 쌀쌀이라 불러. 잘 가라 쌀쌀아. 필요침. 체력을 잃은 만큼 충전된다. 필요침 전에 써보니까 개 쓰레기던데. 킬각 나온다. 잘 있어라 세상에. 답이 없다. 진짜 고래 보기 직전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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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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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우, 다행이다. 이제 사과 먹고. 피르침 개똥템. 그럼 이제 남은 장비 4개 다 강화된 장비라서 강화된 장비 하나 갈아야 되네. 재수가 없었다. 굳이 갈 거면 광란 가는 게 낫겠죠. 잘 가라 고리버들. 아닌가, 딜진 걸 거면은 망치를 갈까. 이게 낫겠다. 이제 마지막 보스지.
깨내겠어. 드레이크. 얘는 저건데 막타 치기 전에 말뚝 꽂아야 되는데. 삽을 치울까? 아, 크리스털 치우자. 아닌가, 크리스털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자. 이걸 삽을 못 쓰네. 내가 널 찍어두고 싶었거든. 나무 말뚝으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덱으로는 잡기 편할 것 같다. 와, 3블라인드. 아, 덱이 괜찮네 지금. 드레이크 잡는데 문제 없겠다. 근데 블라인드는 좀 다 말뚝에 달아버리면 상관없긴 한데. 뭐 질려야 질 수가 없겠구만. 카운터 덱급인데 거의. 아니 이게 킬각이야? 아, 렉 걸리는 거다. 개쉽네. 정말 잘 해냈어. 축하해. 승리 스테이지 온 걸 환영해. 돌림판을 한번 돌리고 얻고 싶은 게 뭐라고? 우주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지. 주작주작주작판. 기회는 있으니 걱정마. 돌림판 작동 구조 좀 알려줘. 그건 절대로 말 못하지. 컷하라고 했다. 촬영 끝나서 마녀 캐릭터를 해제하였습니다. 발명가 누치까네. 마녀는 내일. 정말 샵 기뻐.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 잊지 말고 구독해줘.